오늘은 고통의 멍에서 자유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편안하고 즐겁고 복되고 그야말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병에서 건강함을 좀 입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성경에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통에 대해서 약 91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고통이란 문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고통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에 대해서 첫 번으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데 필요한 그 고통.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그 고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저주가 왔고 또한 그 저주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또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고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인간의 육체도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한 저주가 질병의 고통을 가져왔고 그 질병의 고통이 무르익게 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질병이 수반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인류가 그토록 고통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범죄치 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덮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러한 근원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길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여 뱀인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대가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온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두려움, 고통,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고통의 문제를 매일매일 또 목회자이지만 의사로서 얼마나 그 환자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배를 움츠리고 허리를 감싸고 머리를 감싸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원장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또 어떤 독일 분이 와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물론 독일 말로 하는 것이지요. 원장님 내가 좀 이 노년에서 이 노인에서 좀 젊어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말이 뭐 우스개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늙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2년 전에 그분을 봤는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뭐 유머도 좋고 하신 분이 2년 만에 왔는데 완전히 그냥 노인이 돼서 말도 잘 못해요.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한국 여자분인데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제 남편이 늙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몸에 통증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 전인가요? 갑자기 아침에 새벽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오른쪽 허리 쪽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픔의 통증이 그냥 예사로운 통증이 아니야. 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 그 당직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혹시 나는 이 결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자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 해봤더니 그 대개는 혈뇨이면은 아니 그 결석이면은 피가 나오게 됐어요. 혈뇨라고 소변에서 염증기도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소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직 의사가 아 이거 혹시나 다른 문제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CT를 한번 찍어보죠. 왜 네, 그래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혹시 다른 병이라고 그러면 이거 불치의 병 아닌가? 이거 세상을 마감하는 이러한 병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예. 그렇게 하면서 뭐 별의별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이 뭐 교회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병원은 어떻게 하지?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어떻게 되지?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까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예기치 아니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 하나라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응급실에 막 도착해 보니까 이거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막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냥 막 부산하게 의료진들이 움직이고 막 배를 움켜주고 내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CT를 찍기 전에 이제 조영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조영제를 투여하니까 그냥 온몸이 확 불덩어리처럼 달려고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끝나고 나서 아, 소변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뭐 따끔하게 뭐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러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결과를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결석, 요로 결석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즉시 퇴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왜 요로 결석이 걸렸을까? 내가 이러한 그 참 고통스러운 통증을 앓게 된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본 결과 너무 오래 앉아있고 이 직업 자체가 뭐 진료하면서도 그렇지 말씀 준비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냥 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러한 직업병이 많이 생겼어요. 기도도 오래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아 그 심정맥 증후군이 생겨서 폐색전증 이 다리에 혈관이 응고돼가지고 혈관에 그 혈전이 생겨서 이것이 그냥 폐에 박혀버렸어. 장시간 동안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그냥 움직이면서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것은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이 왜 오느냐? 무엇인가 그 속에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병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상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도 다 고통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꼭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도 많습니다. 불안, 염려, 초조, 근심, 우울증, 강박증, 조현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질병의 고통이라. 병이라 하면 우리가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기 쉽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쾌적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병든 상태요. 쾌적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이 왔을 때는 이게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진통제만 계속 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른 진단 그리고 바른 처방, 이것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심리학과 의학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무조건 진단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병을 진단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당장은 고통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다른 면으로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보천 수양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잡초들이 그냥 막 올라오는 한 주간만 안 되면
금방 잡초가 그냥 무릎까지 생겨.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러면 가서 또 그냥, 그냥 제초기로 그냥 막 그 매연을 마시면서 막 자르고, 자르고. 근데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자라나 있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그 영혼의 질병, 사람이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말씀의 대가로서 우리가 사망이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죽음이란 게 왔다.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망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와서 사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뭐냐? 그걸 현대 심리학과 현대 의학은 이것을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암을 유발하는 요인,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상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단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 단계, 그 원초적인 단계는 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 의술의 한계라 이거예요, 한계.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먼저 그 근원을 알아라 이거야, 알아라. 예.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먼저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의 장로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이 내 삶 속에 왔을 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왕좌왕 이렇게 진통제 먹고 뭐 이렇게 진단해보고 이 병원 가서 저 병원 가서 이렇게 전전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고통의 출발이 죄성과 타락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죄를 짓고 나면은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서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또 중독이 계속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병을 낳게 하고 또 그러한 중독의 질환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통하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그래서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멸망을 하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분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미혹이 왔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통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물론 병원에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고통이 왔는가?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이 왔는가? 내게 왜 이러한 그 결석이 왔는가? 내게 왜 이러한 암덩어리가 생겼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그때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책감을 주셔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뭐 아무리 뭐 유명한 명의를 찾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자연요법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일반 은총에 의존한다고 해서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약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담 기법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죄를 없이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야지만이 그 죄짐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치유의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그 패키지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순종과 범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석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 몸된 성전을 관리를 잘못한 거 이것도 죄악 아닙니까? 몸된 성전, 먹을 것, 운동하는 것, 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고 또 결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너무 이 과식하지 말고 말이야. 몸의 체질을 또한 알칼리성 체질로 유지하도록 녹황색 야채와 뭐 과일과 생선과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섭취해야 되는데 점심 금식하고 저녁에 가면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운동하지 아니하고 누워버리니까 이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뭐 꼭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이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야.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바른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뭐예요?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그거는 50분 1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성과 이러한 그 네 가지 요소. 생각, 의지, 지식, 감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바로 잡아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범사가. 범사라는 건 우리의 모든 범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사예요. 은총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지한다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꼭 무슨 학박사를 해야 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이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전적인 치유, 전인적 치유를 받지 못하는가? 부분적인 치유만 받고 끝나는가? 이것은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식하게 되면은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지식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쩜인가? 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그러므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이. 왜 기름진 까닭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멍에가 파쇄되는 것이에요.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몇 프로라도 당신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100%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1년 전에 일어났던 일,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1년 후에 일어난 일은 내가 지성으로, 인텔렉트한 지성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베드로전서 그 2장 24절인가요? 그건 뭐, 무슨 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서 정죄함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살고 의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뭐 한다고요? 우리가 믿나니가 아니고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아나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성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이에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이오노스의 시간의 세계예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을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음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내 삶 속에 이미 나타난 것이라 이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과거형에 나음을 입었음을 내 영이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어떠한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치유의 패키지, 그 선물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의 그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다다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실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이토록 고생해서 말이야. 열 가지 재앙을 주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말이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겨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놓아주셨어요.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불뱀. 불처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나무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 살게 되리라.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죽어가고 고통 있는 자들이 다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고통과 독에서 싹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거. 정상이 됐어요.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모세의 구리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이것이 바로 장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이제는 죄를 멸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잡아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 증으로 열두해를 알았던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율법에 보면 출혈을 하는 자,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악수도 할 수 없고 사람과 같이 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부정한 증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재산을 완전히 탕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면 이미 내 병은 해결됐다. 이것이 믿음으로 아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뇌의 호르몬이 변화합니다. 뭐 면역 체계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몸속에 모든 치유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이미 나았음을 이미 다 내 영이 알고 기뻐 뛰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감지하고 내 혼이 감동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 접촉점이 있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그 여인의 손이 접촉할 때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준비된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아이오노스의 시간이 만나는 접촉점, 이것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장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치유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고통의 멍에를 맨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속에 내 육신에 들어와서 내 죽을 육신도 부활의 권능으로 재생되는,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의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의사로 나의 치유자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12년 동안이나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돈만 허비하는 그런 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됐다? 이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나은 몸을 확인하라, 이거 확인하라. 나았음을 확인하라. 당시에 제사장이 다 진단도 하고 다 뭐 약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았음을 확인하고
예물을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난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병들었을 때 먼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지역교회 목사님께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기도해 주는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네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치료의 속도가 그냥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나지 말고 병원에 가서 내 병이 치료받았음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이 의사는 뭐예요? 치료의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가 치료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바로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본교회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통에서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한다는 건 우리가 병이 나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네 속에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 네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섭리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잊기 위해서 먼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죄가 행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성전에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병이 나았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까?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죄사함 받고 치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와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